퀴즈. 애지중지 멍멍을 찾아라.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이 집이라고 했는데 눈물 다이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당장 치워라! 고작 애완견인 주제에 이 우당탕님에게 지저대다니. 에이? 왜 그러십니까요? 이 강아지 뭔가 예사롭지 않다. 장신구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강아지입니다요. 그래! 이 강아지를 납치하는 거야. 그럼 눈물 다이아를 가지고 나타날지도 몰라. 그렇지? 암호 편지를 남겨라. 네, 알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입니다. 어서 오세요. 글쎄, 우당탕인지 아당탕인지 아는 악당이 내 애지중지 멍멍이를 잡아갔지 뭐요. 그렇다면 악당이 남겨놓은 쪽지나 단서가 없을까요? 아, 있다! 이거야.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도무지 이게 뭔지 알 수 없어 탐정을 찾아왔지. 자, 이거 좀 보세요. 내 이름은 우당탕. 언제나 우당탕 사건을 만드는 악당이지. 애지중지 멍멍이를 찾고 싶다면 암호를 해독해. 애지중지 멍멍아! 자, 암호는 이 봉투에 들어있어요. 탐정님, 이 편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만, 이건 스테가노그래피야. 뭐라고요? 스테가노그래피, 글자를 숨길 때 쓰는 방법이야. 연필로 덧써서 빛을 쏘면 글자가 보이는 암호지. 아하!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겠어. 연필을 덧칠한 후 전등으로 비춰버려. 오두막? 탐정님, 오두막이랍니다. 어디 있는 오두막을 말하는 거지? 갈대숲에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리로 가봐야겠군요. 탐정님, 아무도 없는데요? 이상한, 악당들이 뭔가 남겼을 텐데. 암호 편지 말씀이세요? 그렇지. 친구들, 암호 편지를 찾아줄래? 아니야. 다시 찾아볼래? 잘 생각해봐. 여기 있어요, 탐정님. 자몽, 블랙박스, 레스토랑? 탐정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몽, 블랙박스, 레스토랑이라.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안 돼요. 애지중지 멍멍이를 찾아야 한다고요. 여기 조그만 숫자는 뭘까요? 2, 1, 4? 그래,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합하는 거야. 몽블랑? 몽블랑이라면 몽블랑 언덕? 그래, 바로 그곳이야. 어서 가보자, 주원. 서둘러요. 애지중지 멍멍아. 저거다. 탐정님, 이 편지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숫자? 14, 15, 2, 23, 4, 3, 15, 4, 24. 전화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주소인가? 아, 탐정님, 여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아, 이건 아핀 암호. 글자를 숫자에 대입해서 푸는 암호로군. 하늘다리? 하늘다리. 그래, 언덕을 내려가면 고독숲으로 이어지는 외딴 다리가 있어. 악당들은 거기에 있는 거야. 어서 경찰에 신고해. 네, 호리탐정님.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그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요.
이건 무슨 소리냐? 드디어 눈물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는 건가? 응? 두두멍이 이거 띠용 띠용 경찰차 소리 아닙니까 이거? 뭐시?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철수다 껍딱지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 멍멍이, 멍멍이가 도망간다. 어서 멍멍이를 잡아. 어서. 애지중지 멍멍아. 이런 멍청한 녀석,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잡고 넣지다니. 일단 후퇴다. 아니 저 녀석은 탐정 호리? 내일을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